배에 가스가 차고 복부가 팽만해지고 밥숟가락으로 밥을 두세 숟가락만 먹어도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런 가스가 찼을 때는요, 염분을 보충을 시켜주면 가스가 좀더잘 빠진다 라는데요. 가스는 왜 차며 또 염분을 추가로 더 먹게 되면 가스가 왜 빠져나가게 되는지, 비타민C를 먹으면 꼭 이런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타민C 먹고 방귀가스가 엄청나게 나오더라, 이거 외에도 헛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먹고 효과를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하려면 이 과정들이 다 지나가야만이 이제는 거의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스가 찬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가스가 찼어 비타민C를 오히려 안 먹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가스가 왜 차는지에 대해서 오늘 댓글을 써놓으신 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 탓에 하루 한두 번씩 식사를 하곤 하는데 저체온 있고 저혈압이 있습니다. 헌혈하러 가서 혈압 80대 나와서 되돌아 나온 적도 있어요. 한 1, 2년 정도 전부터 피곤함이 급격하게 늘고 체력도 떨어지고 해서 여기저기 기능의학 병원도 알게 되고 소금물까지 왔는데요. 이제 소금물까지는 먹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장도 어느 순간부터 가스 많이 차고 방구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소금물 먹기 시작하고 가스 차던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장이 더 편해졌어요. 자, 비타민C를 먹으니까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소금물을 먹었더니 가스가 사라졌다. 아직 BO6 희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전까진 비타민 메가도스는 개념만 알았지 그냥 1000ml짜리 하루 한번 먹다 말다 했었는데 소금물 내용 알고 용융소금 사서 마신 지 2주도 안 됐는데 가스가 사라진 걸 느껴서 BO6 희소 꾸준히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답변 감사합니다. 몸에 긍정적인 변화 있을지 댓글로 찾아오겠습니다. 키토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조금 줬음 싶습니다. 과체중은 아니나 저체중도 아니라서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래 댓글에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요, 비타민C를 먹었더니 가스가 차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스는 왜 차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먹기 전에 먹고 있는 식사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숫자로 그냥 100, 100이라면 그 중에서 약한 절반 50개 정도가 우리 몸에서 가스로 전환되어져 가지고 폐를 통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비타민C를 먹기 전에는.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 나면 소화 흡수되는 양이 증가해서 약 80개 정도가 혈관으로 흡수 들어가서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 발생되어지는 이산화탄소 가스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몸이 정상적인 좋은 몸으로 돌아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은 예전보다 증가했는데 빠져나가는 양이 속도가 예전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밥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온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쌓인다. 이것 때문에 방귀가스가 엄청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장으로 또 들어온, 위장으로 들어온 이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트림이 나기도 하고, 또 헛배가 부르고, 위장의 그 관략근이 튼튼한 사람의 경우에는 배가 가스가 이렇게 불러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뱃속에 가스가 들어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뱃속으로. 이게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리고요, 비타민C를 먹고 나면 가스가 많이 발생했고 못 빠져나갔는데 왜 소금을 먹으면 또잘 빠져나가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 염분에 염소라고 하는 놈이 이산화탄소 가스로 되어져 있는 놈이 탄산으로 전환되어져서 적혈구에 달라붙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되어져서 적혈구에 달라붙는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 염소, 즉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소가 있어야 이산화탄소 가스가 탄산으로 전환이 되어져서 적혈구에 붙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붙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염소, 즉 소금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염분이 부족하면 이 전환이 약해지더라. 그 다음에 적혈구에 붙어서 다시 폐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돼가지고 빠져나갈 때, 이 폐를 통해서 빠져나갈 때도 또 염소가 관여되어집니다. 자, 염분이 부족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잘 빠지지 않는데, 염분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결국 저 생긴 가스가 훨씬 더잘 빠져나간다.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겁니다. 혈중에는 염분 농도가 항상 일정합니다. 혈중에는 항상 일정하다. 즉, 염분을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똑같다. 그런데요, 이 혈관의 바깥쪽에는 염분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고, 염분이 부족하면 가스 전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 밥을 먹고 만들어져 나오는 가스가 이산화탄소죠. 이 이산화탄소가 쑥쑥 잘 빠져나가지 못한다. 염분이 여기에 관여해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은 혈관의 바깥쪽 부분, 즉 림프가 흘러다니고 체액이 있는 곳, 세포가 있는 곳에 염분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다. 즉,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자꾸 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전부 염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찬다. 결국 뭡니까? 염분이 부족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충분하게 아니면 과하게 많이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부족하게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양은 어느 정도 좀 과할 정도로 다들 먹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영양소는 전부 부족하다. 그 중에 염분도 부족하다. 특히 이 소화불량이신 분들은 뭐다 부족한 상황인 거죠. 소화불량이신 분, 소화가 잘안 되고 긴 세월 동안 소화가 제대로 안 되으신 분들은 전부 부족한 상황이다. 그 중에 염분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염분을 자꾸 저염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점점 나빠져 가고만 있다라고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스 차시는 분 염분 부족이다. 나쁜 게 아니다. 비타민C 먹었는데 가스 차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염분을 추가하면서 섭취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소화가 훨씬 더잘 되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분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스 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글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스로 검색을 한 겁니다. 딸이 비타민C만 먹으면 방귀가 자꾸 나와서 회사 생활을 못하겠다고 못 먹겠다는데 대처 방법 없나요?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코스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들에 있기 때문에 방귀가 나오더라도 몸을 좋게 하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좋지 않은 몸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더큰병 걸리려면 안 먹어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죠. 뭐 대처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네, 뭐 결정 알아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시간으로 실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항진,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습니다. 약을 한네 종류 정도를 먹고 있다 이 얘기죠. 1월까지는 혈압, 당뇨가 잘 조절이 되었는데 요즘 혈압도 좀 상승해서 115에서 79. 당뇨, 당화혈색소가 6, 혈당 108에서 110 이렇게 나와요. 체온도 상승했는지 특히 얼굴에서 열이 나는데 36.7도에서 37.2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소화도, 뱃속에 가스도 차고요. 물건 병과 설사를 자주 해요. 비어유기소 방송 보고 식사 때마다 이천, 유산균 1개, 키토산 3개, 소화효소제, 글루타치온 하나, 오메가3 이렇게 시작한 지 열흘 정도 되었는데 아직 가스와 물건 병은 여전하네요. 다른 영양제는 마그네슘, 코큐텐, 폴리코사놀, 비타민 D, 아연, MSM을 먹고 있고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분도 가스가 차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타민C를 먹게 되면 가스가 누구나 찬다라는 거고요. 이 각가지 영양소들 먹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식사 전에 먹는 게 비타민, 키토산, 소화효소제, 유산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식전에 먹고요. 아연 식후에 먹어야 됩니다. 네, 나머지 전부 식후에 오메가3 먹을 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분도 보면은 더 저혈압이었는데 혈압이 이제 115에서 79이 정도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 염분을 더 챙겨 먹으면 결국 이 혈압도 좀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염분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혈압이 고혈압이 되어져 있다. 당도 빨리빨리 당분이 사라져야 되는데 염분이 부족하면 당분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갑상선 항진도 되어져 버린다. 결국 콜레스테롤까지 높게 되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는 게 소변염도 0.9 나오게 좀 해라. 이게 정상적인 거다. 그 다음에 혈압도 120까지는 맞추어라. 네, 125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낮은 혈압보다 좀 그래도 높아야 몸이 돌아간다. 예. 저혈압이 좋냐, 고혈압이 좋냐, 여러분들은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혈당, 고혈당,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은, 내 몸에 힘이 왕성하게 되어지는 거는 다소 혈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몸 전체가 순환이 잘 되어져야 정상적인 몸 관리가 되어진다. 몸의 조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혈압이 낮거나,
또는 너무 높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적절하게 맞추어 줘야 된다. 적절한 수준이 어디냐? 네, 일반적으로 120은 나와야 된다. 그런 정도고요. 130, 네, 나와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고, 그 정도 계속 유지되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적당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혈압, 당뇨 있으시면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건데요. 약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즉 운동을 한다든지 무얼 먹는 것을 조심해서 잘 챙겨 먹는다든지, 네, 그리고 잠을 잘 잔다, 잘 쉰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잘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게 답이지, 약물에만 의존해서, 네, 약물 의존성이 되어지는 것은 몸이 약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요. 이런 부작용으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다. 네,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약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줄일 것인가, 하루 걸러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몸에 자기가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거고요. 약을 처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라 라는 대로 먹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은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분 또 한번 볼게요. 박사님, 저는 비타민C 메가도수 하루 9000 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만성 위축성 위염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또는 장상피 화생 이런 얘기, 예, 이것이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온다. 즉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장상피화 또는 만성위축성 위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 한 1년 정도 먹으니까 없어지더라. 왜 그러냐? 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는 제가 보기에는, 네, 노화의 한계다. 좀 젊어지게 되었다. 비타민C를 먹고. 네. 즉 비타민C를 먹으면 젊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 라는 거니까요. 열심히 챙겨 드셔서 장상피 진단 받으신 분들, 네, 한번 비타민C 먹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배가 너무 부글부글 끓고 트림이 많이 나와서 밤에 수면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가스가 차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1년 지났다고 가스가, 예, 안 찰까요? 자, 가스가 자꾸 차는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가스가 차는 이유,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가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염분이 충분히 있으면 충분하게, 예, 배출이 되어진다. 즉 비타민C를 계속 먹게 되면 몸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 가스로 전환되어지는 전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비타민C 5개 먹다가 10개 먹어도 이 차이 때문에 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1년이나 먹었다고 해서 충분하게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예, 가스가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부글부글. 그 다음에 식사를 계속해 나가다가 염분량이 줄어버렸다. 그러면 또 발생되어진 가스를 제대로 빼내지 못해서 가스가 찰 수도 있다.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 때문에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걸 못 빼내서 가스 찬다. 못 빼낸 이유는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염분이 처음부터 부족했는지 중간에 부족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관계에 의해서 가스가 차고 있으니까 복부에 팽만이 왔다, 가스가 너무 차다,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 이런 분들 대부분 가스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다 라는 거고요. 가스가 뱃속에 자꾸 차 있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스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 가스를 빼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염분밖에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염분이 충분하게 들어 있으면 가스가 훨씬 더 잘 빠진다 라는 거는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염소금을 먹도록 하고 또는 가스가 빠지도록 하고 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스 차시는 분들 염분을 한번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쭉쭉 잘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볼게요. 저는 약 5개월 하루 9000ml 복용 중 가스 변화는 많이 나와도 냄새는 없어 참 편하게 배출합니다. 위장도 좋아서 졌습니다. 네, 이분이 옆에 비타민C를 먹으면 방귀가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따라 주신 거군요.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가 잘 안되고 자주 체하는 체질이었는데요. 일본 위장약 MMSC와 유산균 한 알, 비타민C 아침 저녁으로 식후 한 알씩 먹으면서 소화도 잘 되고 황금변도 보고 있는데요. 위장약 오래 먹으면 위장 기능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여 안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서 더부룩합니다. 위장약을 계속 먹어도 될까요? 자, 이 위장약 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오유키소를 드시면 저 위장약 네, 안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오유키소는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 자, 비타민이니까요. 한번 잘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그 MMSC가 캐베진이라고 하는, 네, 저도 저걸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드셔도 네, 된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천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비타민C와 소금물, 소금, 네, 소금물 말고요. 소금을 음식에 잘 챙겨서 넣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가 잘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연히 하병근 의학 박사의 책 비타민C 항암의 비밀 책 읽고 영국산 비타민C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에 가스가 차는 것 같고 방구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진하게 한꺼번에 먹어서 천천히 자주 먹었다. 일주일 후에는 가스도 덜 차고 방귀도 자주 안 나오고 적응이 되어갔다. 네, 이렇게 조절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타민C 먹는 양을 줄이면 역시 대사 속도가, 대사가 천천히 된다. 이렇게, 예,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은 양으로 또 조절을 해도 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리통이
진통제를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해하였는데 좀 덜 아프기도 하였고 특히 환절기 여름 감기도 잘 걸렸는데 신기하게 걸리지 않았다. 만성 비염 축농증을 달고 살았던 것이 사라졌다. 정말 신기했다. 더 공부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비타민C와 MSM을 먹고 난 후 매달 심한 생리통이 사라졌고 만성 비염 축농증이 사라졌다. 환절기면 어김없이 걸리던 감기는 생전 걸리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끔 게을리하여 비타민C를 한동안 잊어버리고 안 먹다가 갑자기 감기 증세나 피곤으로 몸살기가 온다 싶으면 번뜩 떠올라 콧물 기침 나면 용량 늘려 2-3일 꾸준히 먹으면 신기하게도 기침이 먹고 나중엔 콧물이 안 나더라. 그래서 이젠 동네 의사보다 하병근 이왕재 교수님처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의사쌤을 신뢰한다. 의사쌤이라고 모두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 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자, 어쨌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체험, 경험, 네, 그리고 뭐 이 영양제, 그 다음에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류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먹어도, 좀 적게 먹어도, 네, 먹다가 안 먹다가 이래도 큰 차이는 없지만 꾸준히 먹어주면 내 몸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 데는 또는 좀 건강한 몸을 유지를 하는 데는 특히 감기가 걸리지 않는 이런 것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는 네, 과일로서 충분하게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 보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럼 옛날에는 왜 안 먹고 지금 먹냐? 옛날에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뭐 비타민C가 네, 없었지만은, 비타민C가 음식에도 들어있었지만은, 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먹으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저렇게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먹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알게 되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 각종 부작용이 있네 없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예전부터 먹었다. 하지만 좀 더 많이 먹을 뿐이다. 음식을 통해서 먹지 않았으면 큰 병이 많이 걸렸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예, 음식을 통해서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 분들, 몸에 충분한 비타민C가 들어있지 않은 분들, 비타민C가 거의 빠져있는 분들은 비타민C를 지금 먹기 시작하여도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호전 반응 중에 한 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왜? 내 몸에 여태까지 없었던 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네, 없었던 건 아니겠죠. 완벽하게 없지는 않았지만 적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또 변화가 생기고요. 그거는 부작용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그 중에 한 개가 가스다. 근데 가스가 차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소화가 안 된다. 몸이 나빠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뭘 먹었는데 가스 차면 안 먹으려고 하는 네, 그게 아니고 비타민C 먹고 가스 차면 좋아지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염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 장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또 읽어볼게요. 소화가 안 되고 체기가 아주 심했어요. 평소에 저염식을 했고요. 왼쪽 가슴이 시리고 아프고 타는 듯한 느낌. 뒤 어깨 밑이 아프고 왼쪽 발톱까지 아렸어요. 가스 차고 배가 우글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죠. 3주 전에 병원 가서 2주 약 처방 받았으나 더욱 심해졌어요. 약국 가서 약도 먹었지만은 효과가 없었어요. 우연히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실천했더니 3일 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졌어요. 먹은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박사님께 찐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처럼요. 네, 여러분 소화가 안 되고 힘드신 분들 꼭 비타민C를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스 찬다 이런 이야기들이 글들이 나오죠. 다음 글또 볼게요. 저는 평소 속쓰림이 있고 위운동이 약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 많이 먹으면 가스 많이 차고 설사 증세까지도 있는데 위운동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비타민C가 도움이 될까요? 네, 이런 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안 믿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속쓰림이 있다. 네, 속쓰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속은 왜 쓰리냐면 위장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염증은 왜 생겼냐? 소화가 잘안 되고 있어서 염증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속쓰리고 위에 염증 있고 그러면 위 운동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누군가가 얘기를 해준 거죠. 위 운동이 약하다고 한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예. 네.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많은 말들이요. 뭐, 담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정말로? 왜? 네. 담적이 뭘까? 예. 네. 그 다음에, 위가 운동이 안 된다? 운동이 안 돼서 그런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예. 네. 가스가 많이 찬다. 이건 뭐, 가스 차는 거, 가스 올라오는 거, 방귀 나오는 거 이런 거 보면 맞는 이야기고요. 설사한다. 설사하는 거니까 한다. 맞죠, 그죠? 그런데, 위가 운동이 약해서, 위가 운동을 하는지, 마는지 어떻게 알죠? 카메라 넣어서 보고 있는 겁니까? 예,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 운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뭐, 약을 처방을 받거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위가 운동을 안 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긴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위가 운동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건가 라는 거죠. 소화는 통이 있고 통, 위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위장 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거. 네, 섞이는 게 이제 위 운동이죠. 그죠? 근데 얘가 녹지 않으면 백날 섞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음식물이 위산한테 녹아야 되는데, 녹아야 효소하고 반응을 하는데, 위가 움직이지 않아도, 몸만 좀 움직여도 이 안에가 출렁거리기 때문에요. 그 반응은 일어납니다. 위가 움직이지 않아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산이 충분하게 나와서 그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이 위산이 녹였느냐, 녹이지 못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운동 일단 네, 뭐 신경 쓰시지 말고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위산이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만드는 재료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비타민C하고 음식 속에 들어간 소금이다. 이두 가지를 잘 챙겨 먹으면 음식을 녹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또 다음 분의 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가스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아직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변이 안 좋아요. 속잘 챙겨 먹고 있어요. 아, 속이 아니라 소금이군요. 소금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네, 비타민C도 잘 드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또 이런 이걸도 한번 봐봐야 될것 같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키토산 용액 만드는 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비타민C는 알약으로 먹고 키토산도 용액 만들지 않고 알약으로 먹으면 별 효과가 없나요? 아닙니다. 네, 알약으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녹여서 먹으면 그 뜨거운 맛을 느끼는 것 때문에 몸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녹여서도 먹여봐라,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중요한 글은 이 글입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그네슘을 먹으면 속이 계속 부글부글 한가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저게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마그네슘은 포도당 대사를 시키는 즉 포도당이 빨리빨리 없어지도록 하는데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에 마그네슘을 먹고 포도당 대사가 더잘 되도록 되면 가스 발생량이 더 증가합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그네슘은 혈당을 줄이는데 쓰이는 영양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C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마그네슘을 먹을 때만 속이 부글거린다면, 이건 이분은 마그네슘 부족으로 포도당 대사가 잘안 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당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당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적어 놓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타민C를 먹을 때는 괜찮다가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속이 부글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그네슘은 포도당 대사에 관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당이 잘안 떨어지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챙겨 드셔 보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분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식전에 유산균 먹고 가스 차고 속 답답한 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예, 박사님, 저는 비오유기소 하고 싶어도 키토산을 먹으면 복부팽만이 오고 배가 불러와서 먹을 수가 없네요. 15개월째 6번 정도 시도했는데 안 되네요. 소화가 아예 안 되다가 4개월 전부터 글루타민을 먹고 나서부터 조금씩 소화되기 시작했는데 키토산을 먹어야 100% 나을 거라는 생각에 예,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배가 불러와요. 자, 이 배가 불러와요. 이게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이해를 하면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선다라는 거죠. 저도 예, 처음에 헛배가 굉장히 불러왔습니다. 제가 뭐 소화가 그렇게 잘안 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비타민C하고 키토산 먹었을 때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찼다. 밥을 한 숟가락 먹었는데 가스가 확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사라지더라. 이게 위장이 좋아지는 마지막 반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에. 네. 자, 이 키토산을 먹으면 복부팽만이 오는 거죠. 이제 이분은. 즉, 키토산 때문에
신진대사가 훨씬 더 빨라지고, 빨라지니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분은 그 가스를 빨리 빼내지 못해서 장에 자꾸 쌓였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분이 연락도 없고, 네, 그러네요. 최근, 예, 마지막으로 연락 온게 뭐냐면, 이제 소화가 좀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15개월째, 15개월 동안 고친다고 굉장히, 네, 고생을 했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전화 한번 주십시오. 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많이 좋아졌는지 궁금하니까요. 네, 어쨌든 소화가 아예 안 되다가 4개월 전부터 조금씩 소화가 되기 시작했는데라고 하는 것은요, 약 1년 내내 비호유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저한테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고, 저 글을 적은 지도 3개월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네.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들으시거든요. 꼭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채팅창의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안 올라오면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채팅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오신 분, 김혜숙님, 반갑습니다. 삼겹살 지방과 비타민C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거 아마 비타민C랑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어떤 영상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 닥터 한스 영상 중에 삼겹살, 닥터 한스 삼겹살, 비타민C 이렇게 찾아보시면 영상에 답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논문을 믿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네, 논문으로만, 네, 그게, 네, 확증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화학 반응에 관한 이야기만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윤숙기님, 안녕하세요. 혈압약 먹으면, 오메가3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 이런 이야기 또뭐 어디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생선에 들어있는 기름, 장어 속에 들어있는 기름, 멸치 속에 들어있는 기름, 네, 그 다음에 뭐 올리브유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메가3로 되어져 있는 영양제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멸치 먹지 마라, 고등어 먹지 마라, 참기름 먹지 마라, 들기름 먹지 마라. 이 말은 왜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자, 혈압약 먹으면 오메가3 먹으면 안 된다는데 오메가3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도 그럼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거죠.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면요, 오메가3를 꼭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메가3를 잘 챙겨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혈압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혈압약은 왜 혈압을 내릴까? 이겁니다. 혈압약은 왜 혈압을 내릴까? 그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혈압약은 심장에 힘을 빼놓습니다. 심장이 들뛰게 만듭니다. 심장에서 피를 꽉꽉 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약하게 하도록 하는 혈압약도 있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겁니까? 천천히 뛰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뛰어야 되는 거죠? 네. 적당한 수준으로 맥박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당한 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빼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혈압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혈압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신진대사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체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피도 충분하게 밀어주기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네, 세포대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약 중에 한 개가 바로 그런 거다. 그 다음에요. 혈관이 쭉 늘어나게 합니다. 혈관은 탄력성이 있어야,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야 혈압 조절을 잘 합니다. 잘 해요. 근데 혈관이 쭉 늘어나요. 압이 안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약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알면요. 약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아 혈압 있다 그러면 아 안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먹어야 되는 거네 그것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네 끊으면 안 된다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해지면 혈압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약물은 무조건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 약을 먹고 혈압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개선을 시키고요. 먹고 있는 음식물을 잘 골라서 먹고요. 운동을 하고요. 좋은 공기로 숨을 쉬고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기타 등등 할 만한 거 되게 많아요. 목욕도 하고요. 얼마나 많아요? 물도 잘 챙겨 먹고요. 소금도 잘 챙겨 먹고요. 이런 것을 전부 잘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맞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혈압약만 먹는다. 네.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고 또 저렇게 영양제도 잘 챙겨 먹어야 내 몸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건데요. 오메가3가 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혈행이 개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피가 잘 돌아다니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도 떨어뜨려줍니다. 몸의 컨디션을 훨씬 더 좋게 해줍니다. 혈압약 먹고 멍해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메가3 먹고 몸의 컨디션 좋아지고 기분 좋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되도록이면 혈압약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더 오히려 나을 거다라는 거고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결코 저는 올바른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김은수님, 비오유기소 4개월째입니다. 하루에 비타민 6알, 오메가3 6알, 유산균 3알, 키토산은 변비 때문에 중단하고 소화효소제 3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 불면증, 얼굴 붓기가 변화가 없고 몸이 무거운 것 또한 변화를 못 느낍니다. 복용 방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영양제를 더 챙겨 먹어야 할까요? 70대 중반인데 참 힘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융소금도 먹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키토산을 먹으니까 변비가 생기는데요. 변비가 생기는 분도 있고 안 생기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수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물을 열심히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사라지면 키토산을 다시 드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키토산은 변비 때문에 중단하고 라는 게 키토산을 먹다가 변비가 와서 중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변비가 다시 키토산을 끊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키토산을 먹고 또 생기면 또 끊고 먹고 끊고 이걸 반복하셔야 변비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면증은 이제 뭐 다른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다 좋아지어야 또 도움이 좀 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얼굴 붓는 것도 염분을 챙겨 먹고 하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챙겨 드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몸이 무거운 것도 변화를 못 느낀다. 저것도 예,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4개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복용 방법 중에서 비타민C 양을 더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시고요. 6알에서 7알, 7알에서 8알, 8알에서 9알. 9알에서 10알 점점 늘려가 보시고요. 비타민C가 많아지면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들은 비타민C 많이 먹고 설사 생긴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양을 늘려서 지금 있는 변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그 비타민C 양을 늘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도 또 최소량으로 한 알씩 한번 드셔보시고, 변비가 더 심해지면 끊었다가 또 먹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는 뭐, 그 정도 드시면 될것 같고요. 유산균도 3알이니까 4알, 5알, 6알까지 한번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영양제는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거, 아미노산, 네,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둘 중에 한 개를 섭취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변의 염농도가 얼마 나오는지를 측정을 하셔서 염분이 부족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지금 저런 것들이 전부 해결이 잘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붓는데 어떻게 먹을까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소금을 먹으면 몸에 물이 부족해 있으면 얼굴이 부을 수 있습니다. 원래 물이 부족해서 얼굴이 부엌 오르는 거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몸 안에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몸에 물이 더 남아있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부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소변의 염농도를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예, 0.9가 나오면 좀 줄이더라도, 붓는다고 해서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된다. 0.9가 나오는 데까지는 조금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우동님, 비 오이쿠스 먹고 오메가3 하루 9알 먹고, 안과에서 안구건조증은 못 고친다고 했지만, 박사님 말씀대로 먹고 나서 안구건조증 없어졌어요. 95% 정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안구건조증은 오메가3가 충분히 기능을 하고요. 거기에도 또 관여되어지는 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물을 붙잡고 있어야 눈물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눈까지 물이 잘 가도록 하려면 염분이 필수적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그 염분의 힘이 심장에도 또 심장을 좋게 해주고 심장에서 피를 잘 밀어야 수분도 또잘 몸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육해서 잘 챙겨 드시면 그런 것들이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좋아지셨네요. 네. 각종 영양제도 먹고요. 그렇군요. 강수연님, 20대 딸, 30대 아들은 아직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안 먹는데 괜찮나요? 다른 건 먹습니다. 뭐,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뭐, 안 먹겠다, 못 먹겠다 그러면 할수 없죠, 뭐. 네,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고요. 건강할 때 먹어주는 게 낫지 않나요? 꼭 아파야 먹는 게 영양제입니까? 그러면 건강할 때 밥은 먹고 음식은 잘 챙겨 먹고 아프면 밥을 안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아파도 안 아파도 건강해도 안 건강해도 밥은 먹듯이 영양제도, 네, 음식의 일종입니다. 음식의 일종이다. 네, 아파도 먹고, 안 아파도 먹는 거고요. 그래서, 먹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뭐, 아프고 나서 먹겠다면 뭐, 할수 없죠. 네, 할수 없습니다. 그거는. 네, 아프면 자기 몸만 손해입니다. 밤안개님, 아주 유익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님, 소변 염도가 어제는 1.5였다가 오늘은 0.4이네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0.9 이상 매번 나오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것이고요. 소금을 먹으라 그런다고 소금을 좀 먹었는데 소금을 먹는다고 해서 0.9 이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매일매일 먹는 물의 양이 다르고 먹는 소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올라갔다 어떤 때는 내려왔다 이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 0.9 이상 언제제도 0.9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맞추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뭐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높게 나온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0.9 이상 나오는 게더 좋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은 음식에다가 넣어서 음식을 간을 잘 해서 드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맞추어지시거든. 네, 식사 후에 물에다가 염분을 좀 타가지고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금 물을 물통에다가 담아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어봐야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오히려 소화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칩니다. 식사를 먹을 때 염분은 먹는 것이다. 그래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염분은 0.9% 이상 나오는 게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 아래 나와도 어쩔 수가 없다. 조금씩 조금씩 위로 0.9가 나오도록 염분을 조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보겠습니다. 선생님, 담낭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담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담낭에 좋은 영양제, 뭐 그런 게 특별히, 그렇게 정하긴 좀 어렵고요.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는 게더 좋겠죠. 담낭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뭐 담낭에 담석이 생긴다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담낭에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라는 건데, 담낭에 들어있는 수분이 자꾸 증발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분이 날아간다. 수분이 왜 사라지느냐?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변비가 잘 있거나, 그다음에 뭐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분이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리시는 분이거나, 물을 제대로 안 마시는 분, 그런 분에 해당이 되시면, 담낭에 문제가 생기고 담석이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부족이니까 수분을 열심히 마시되, 수분을 많이 열심히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몸에 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를 해보시고 염분을 좀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약간 담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담낭에 담이 있다라고 하는 저 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담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그것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짐작은 가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말입니다. 지금 적어주셨던 담이 있다고 합니다라는 저 담이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뭐 담낭에 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알아듣죠. 근데 담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담에 담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그 증상이 뭔지를 알면은 뭔가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담이라고 저렇게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VCS님, 박사님 쇼핑몰 한국, 해외 차이 있나요? 아무데나 데스나 구매해도 되나요? 한국 해외 차이 있고요. 가격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해외에서 사셔야 됩니다. 즉
그 미국에 있는 쇼핑몰은 미국에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내주면 네, 더 비싸게 아마 네, 비싸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그냥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연님, 네, 감사합니다. 밤안개님, 선생님, 소변염도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염도계. 네. 닥터한스 쇼핑몰에 가면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염도계로 찍어보시면 됩니다. 자, 강원도님, 소화불량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안 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담낭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소화가 안 되는 이유에 관한 영상을 제가 수백 개를 올려놨습니다. 수백 개. 네. 그 영상들 골라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담하고 담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네. 위장의 문제다. 소화 효소의 문제다. 위산 분비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영상 보시면은 해결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영상 보기가 힘들거나 영상 보기 싫거나 그러시면 상담을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면 답변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강수연님, 앞으로도 한스 쇼핑몰 제품을 믿고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밤안개님, 네, 감사합니다. 적어주셨고요. BM 기터님, 소음성이 이명인데 어떤 영양제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소음성 이명인데. 아,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소음이 많이 생기는 이명,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뭐저 이명의 경우에 치료도 안 되고요. 저는 이명은 그 생활 습관병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몸 관리를 잘못해서 네, 잘못한 거 어떤 거냐면 뭐 수면, 수분 부족, 비타민, 네, 영양 부족. 스트레스, 뭐 이런 각종, 네.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없으신지요. 네. 이명은 이제 몸에 각종 염증이나 압력이나, 네, 순환이나 이런 관계로 저는 일어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거는 몸이 건강해지면 없어진다라는 건데, 저의 영상들 중에 이명이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네, 그런 댓글이 자주 달리는데요. 그런 분들이 섭취했던 게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명은 둘째 문제고 몸에 있는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 네, 특히 소화불량, 그다음에 장 문제, 뭐 당뇨, 혈압. 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명을 잡기 이전에 먼저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우선 소화가 잘 되는지, 장이 튼튼한지, 그거부터 해보시고요.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튼튼해지면 이명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다. 그 다음에 뭐 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뭐 염분 부족, 그 다음에 몸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그 이명이 줄어든다. 그래서 조금 해보시고 이명이 줄어든다 그러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시면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큰 소리를 들어서 생긴 이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는 외부의 그 충격으로 생겨버린 이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재생,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한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뭐,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명은 여기도 저기도
못 고친다고 손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해볼 만한 건 그냥 다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이명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요. 비호유기소 1년 반 정도 아마 먹었죠. 이명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